지원아, 어딨어? 박지원. 자기 숨은 거야? 좋아, 나더러 찾아달라 이거지?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, 꼭꼭. 박지원! 나 찾지 말아요. 박지원, 정말 이럴 거야? 제 아내 언제 나갔습니까? 한 시간 전쯤에 나가셨는데요. 예, 알겠습니다. 지원이 잘 데려다 줬나? 예, 장모님. 아파트 앞에 대충 내려놓고 그냥 왔나? 아니면 집 안에까지 따라 들어갔었나? 아유, 물론 집 안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죠. 틀림없이요. 예. 지원이 무슨 딴 말 안치? 예. 뭐 처형님 뭐 좀 체념하신 것 같은데요. 알았네. 자네 혹시 고모님께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게. 아유, 장모님도 참. 제 별명이 잔물통이잖아요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입에 자꾸 쭉쭉쭉쭉쭉. 알았어. 아유, 머리 아파. 아유, 잠도 마땅치 않은데 하필 고모님이 이럴 때 오셔가지고 뭘 좀 해드리지? 고등어 있네, 장모님. 고등어에 김치 넣고 뭐 팍팍 찢어 뭐. 아니면 뭐 소금구이로. 그럴까, 그럼? 장모님, 그 머리 아프시면 들어와서 약 좀 잡수시고 좀 쉬다 나오세요. 제가 고등어 다듬어 놓을게요. 들어가십시오. 우리 미원이하고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마워. 아니, 장모님 방금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? 아니, 뭐하나? 빨리 이거 안 다듬고. 아니, 한기령. 선희 씨, 뭘 놀래? 이런데 오랜만이지. 아니, 셋이 같이 보자는 거였어? 아, 그럼. 상기령, 내가 온 게 싫은가 보다. 내가 가줄까? 아니,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말을 안 했거든. 내가 놀래서 그렇지. 참, 여기 좋다. 좋지. 나도 퇴직하고 나서 취미 붙였어. 미술관 순례가 은근히 재밌다. 그래. 뭐 형이 이런 데 관심 있는지 몰랐는데. 맨날 막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. 우리 마누라 내가 다른 데 돈 쓸까 봐 억지로 끌고 다닌 덕분이야. 아이, 뭐 굳은 영혼에도 가끔 마사지를 받아야지 된대나 어쩐대나 이러면서. 마사지? 영혼에다? 영혼도 마사지를 받아야지. 안 그러면 굳어서 못 쓴대요. 나 참.
자네 부인 재밌구만. 응? 들어가자. 좋은 반지네요. 네, 좋은 거예요. 그렇지, 돈이 필요하겠지. 그래서 뭐야? 결혼 반지를 맡기겠다? 박지원, 그 반지 고르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애를 썼는데 이런 데 맡겨. 500만 원이요? 저 아저씨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? 그거 저희 남편이 몇천 줬다던데요? 좋은 물건이긴 한데 감정서도 안 가져오시고 경감정으로는 그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른 곳에 한번 가보시죠. 그냥 그거라도 주세요. 넌 잠자리가 아주 까다로운 여자지. 아무데서나 결코 못 자는 여자잖아. 적어도 호텔은 가야 할 텐데. 고객님 일주일 예약하시는 거 맞으시죠? 네. 여기 서명하시고 카드 주시면 결제 올리겠습니다. 아, 저 카드는 없고요. 현금으로 할게요. 현금 말씀이십니까? 네. 얼마죠? 154만 원입니다. 그래요? 카드가 편하실 텐데. 좀 더 작은 방은 없어요? 그럼 작은 방으로 드릴까요? 네. 카드는 내가 다 압수했고 이제 뭘로 결제하니? 안지판 현금으로? 126만 원입니다. 절대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야. 그럼 어떻게 해요? 참고 살다가 미쳐버릴까요?
민서봐, 지원이 잘 들어왔지? 장모님, 지원이 집에 없습니다. 없어? 아니, 김서방이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왔는데? 집은 아니지만 지원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마 좀 쉬러 간 것 같습니다. 그래, 암튼 민서방이 넓은 마음으로 걔 좀 품어주게 부탁하네, 응?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다 알아서 잘하겠습니다. 그런데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. 그래, 말해보게. 당분간 지원이한테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대해주십시오. 지원이도 이제 철이 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? 끄덕하면 집 나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, 그렇지. 예, 제가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부탁 꼭 좀 들어주십시오. 그래, 무슨 말인지 알겠네. 적극 협조할게. 그럼 끝내. 네,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올라가신 여자 손님 룸에 샴페인 하나 보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보내신 분 성함은? 아니요, 호텔 측에서 서비스로 주는 웰컴 샴페인이라고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정태원 움직임